천국에 가서 놀랄 만한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좋았던 사람이야. 저렇게 좋은 사람이야 하고 아마 놀랄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그래서 또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왜 놀랄까요? 이렇게 못된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왔는지 정말 놀랄 거예요. 좋은 것처럼 가장했고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을 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아프게 파멸시킨 사탄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건강식품이라 생각했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또다 털어서 일평생 하루도 안 빼놓고 열심히 먹었는데, 알고 보니 별볼일 없었던 것들도 많이 있을까요? 별볼일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해로운 건강식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요즘 웬만한 어른들은 하나씩은 다 먹고 있는 오메가 3참 많이 먹죠. 또 효자라고 하면 그거 하나씩은 다 사다 주고. 그런데 그 오메가 3가 정말 좋은 건강식품일지 이 시간에 오메가 3 전립선 암 촉진제인가 억제제인가. 오메가 3는 피를 묽게 만들어 주고 혈액 순환을 진행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나이가 들면은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뇌세포 쪽에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영양분이 공급이 잘안 되면은 어떤 질병이 찾아와요? 치매도 오겠죠. 그래서 치매 치료제로 또 알려져서 열심히 먹기도 하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면역세포들도 아주 술술 달려다니기 좋기 때문에 면역력도 높아져서 여러 가지 질병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이 오메가 3이 과연 전립선 암을 더잘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촉진제일까? 아니면 전립선 암을 자라지 못하도록 눌러주는 억제제일까? 여기에 대해서 의학자들도 굉장히 궁금했고,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쪽이 맞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 오메가3가 정말 이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것인지, 오히려 더 발생하게 하는 것인지를 초점을 맞춰서 과연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나쁜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뭐 비슷한 타입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이 오메가3가 과연 전립선암의 촉진제인지 억제제인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 2009년 4월호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할수록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서 전립선 암에 걸릴 가능성이 37% 정도가 낮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논문을 보면서 50이 넘어가면은 모든 남자들은 50%가 전립선에 문제가 있고, 60이 넘으면 60%, 70이 넘으면은 70%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노년기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를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들이 보내준 오메가3를 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먹는지 몰라요. 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가 하면은 또
1994년 4월 16일 2월 16일자로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 아주 혼란스러운 결과가 또 발표가 돼요. 오메가3는 암을 억제하고 치료해주는 영양소다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 1982년도 미국 남자 의사 14,916명의 혈액을 뽑아서 잘못 관리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영하 82도에 이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냉동 보관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들이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 FFQ 설문지를 또 자세하게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먹은 사람들이 과연 전립선의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10년 뒤에 다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에 전립선 암에 걸린 사람 120명, 전립선이 아직도 깨끗하고 암이 안 걸린 사람 120명, 도대체 요 사람들의 식생활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그렇게 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연구 결과 오메가3 지방을 많이 섭취한 그룹일수록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서 전립선 암 발생률이 3배나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엄청난 이 높은 발생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오메가3가 전립선암을 일으키는 것이냐 치료해 주는 것이냐 논쟁이 이제 벌어질 만한 주제입니다. 그 뒤로도 계속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사람이 연구한 논문은 오메가3 전립선암 치료 효과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논문은 또 오메가3가 높으면 전립선암이 더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 연구 주제 중에서 굉장히 헷갈리게 나온 결과가 오메가3와 전립선암에 관계된 논문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논문이 2013년 8월 달에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에 발표가 됩니다. 왜 그렇게 헷갈리게 뒤죽박죽 나왔는지도 설명이 되고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논문이 발표가 된 거예요. 자, 이 논문에서는 전립선 암에 걸린 사람 834명과 전립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1,393명을 뽑아서 피 속에 있는 오메가3 수치를 다 조사를 했어요. 자, 네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오메가3가 피 속에 조금 흘러다니는 사람, 적당히 흘러다니는 사람, 많이 흘러다니는 사람, 아주 많이 흘러다니는 사람. 자, 그렇게 비교를 하고 누가 더 전립선암에 많이 걸렸을까?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혈중 오메가3 지방산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보다도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서 71% 정도 악성 전립선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 수치 높이려고 얼마나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높은 사람들일수록 71% 정도 전립선 암에 더 많이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이 다른 논문과 아주 독특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이 연구자들은 오메가3 종류도 동물성 오메가3가 있고 식물성 오메가3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동물성 오메가3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예, 등푸른 생선 속에.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 스시를 전 세계에 보급하면서 생선 안 먹는 나라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좋다고 할 때는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 등푸른 생선 속에는 오메가3가 들어있고 오메가3의 효능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놀라운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쪽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발표했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오메가3 그러면은 딱 뭐부터 떠올려요? 등푸른 생선. 그래서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오메가3를 많이 먹었을수록 전립선암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또 식물성 오메가3도 있죠. 식물성 오메가3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올리브 기름은 한참 밑입니다. 들깨가 세계 최고예요. 들깨가. 아마씨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들깨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들깨는 대한민국, 북한, 중국, 전 세계에서 세 나라에서만 재배가 돼요. 그런데 이게 치매를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이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이 오메가3 수치가 굉장히 높기는 높은데 무엇을 먹어서 오메가3 수치가 높은 거냐를 이 생활 식생활 습관 조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걸 가지고 좀 세분화시켰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섞어서 보지 않고 이 사람이 뭘 좋아했나? 생선은 아무나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선을 전혀 안 먹는 사람인데도 오메가3가 높아.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은 아마씨를 많이 먹었어. 치아씨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식물성 오메가3가 높은 사람이라고 별도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 식물성 오메가3가 높은 사람은 그 오메가3하고 전립선 암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메가3 하면 그냥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지 말고 생선을 많이 먹어서 오메가3가 높은 사람이냐, 들깨를 많이 먹어서 오메가3가 높은 사람이냐, 이걸 꼭 구별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언제나 일정하게 나타나요. 이걸 섞어가지고 연구를 하면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이 논문을 발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을 명쾌하게 정리하면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07년도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이 6월 2일자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요, 듀크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것인데 전립선 암 환자 1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한 달 전에 네 그룹으로 나눴어요.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그룹은 아마씨를 30g씩 먹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아마씨 30g에다가 다른 지방질은 좀 아주 적게 먹는 저지방 지방식이, 세 번째 그룹은 그냥 저지방 식사만 하게 했고 네 번째는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씨를 먹은 1그룹, 2그룹이 한 달 찍고 한 달 뒤에 수술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확연하게 암세포가 덜 자랐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씨나 들깨와 같은 이런 식물성 오메가3를 먹을 때는 이 암을 오히려 억제하고
치료해 주는 효능이 있지만 식물성 이 동물성 오메가3 바로 등푸른 생선을 통해서 오메가3를 먹으면 암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메가3는 똑같은 오메가3이지만 생선 속에 있는 동물성 오메가3와 이 들깨와 아마시 속에 있는 식물성 오메가3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생선 속에 있는 오메가3는 옛날 바닷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하루가 다르게 호수 물과 바닷물이 여러 가지 독극물로 오염이 되는데 이 독극물은 딱 들어가면 축적이 되는 축적성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물고기가 딱 먹으면 어디에 달라붙길래 나가지 못하고 계속 붙잡혀 있는다는 거예요. 기름 속에 들어갑니다. 이 독극물은 대부분 지용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근육에 독소가 많이 있질 않아요. 지방층 속에 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이렇게 근육이 많아서 굵은 사람은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아랫배에 지방이 많이 쌓인 사람들은 자꾸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좀 빼보라고. 왜? 여기 지방이 많다는 얘기는 이게 독소 저장 창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엉덩이 큰 사람은 손가락질 별로 안 해요. 의학적으로는. 연구해보니까 엉덩이하고 허벅지에도 지방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별로 뭐라고 안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왜? 거기에 지방이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독소가 또 저장됐다. 그래도 거기에는 근육하고 뼈밖에 없어요. 뭐 독소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치명적으로 뭐 피해를 줄 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랫배에 지방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양의 독소가 그 지방질 속에 녹아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는 아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많은 내장기관들이 있고 그 독소는 내장기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만들기 때문에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선 속에 있는 그 독극물들은 생선 기름 속에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생선 중에서도 이렇게 오염된 물이 있는 때에는 어떤 생선이 그 독극물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생선. 기름이 많이 있는 생선은 맛있어요. 주로 등푸른 생선 속에 기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 기름이 물론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오메가3의 장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오염된 물 속에서 먹은 그 독극물이 그 기름층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메가3의 유익보다는 그 독극물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씨나 들깨나 치아씨 이게 세계적으로 3대 오메가3 챔피언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오메가3의 그 좋은 점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먹이 사슬이 딱 땅속에서 한번 빨아 먹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염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막 먹이 사슬이 1차, 2차, 3차까지 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결정적인 것은 그 식물 속에는 섬유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설령 조금 이 독소들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이 소장에서 섬유질이 그 나쁜 독소들을 딱 스폰지처럼 끌고서 우리 몸속에 흡수되지 못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과 함께 대부분 배설되기 때문에 이 몸속에 잔류되는 독소의 양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선에 대한 오해들을 한번 다시 한번 좀 풀어보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쪽 유럽
또 미국까지도 생선들을 많이 먹게 됐을까 하고 보니까 이 의학 논문집 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 최고로 유명한 권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한편 올라가면 이쪽 분야에서는 그냥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에 발표된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한 200년 정도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심장병은 국민병 아닙니까? 전 국민의 67%가 비만 환자입니다. 비만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비만과의 전쟁을 대통령이 선포할 정도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기를 즐겨 먹으면 그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고 또 고기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채식을 할 때보다도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활성산소와 고기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하나가 돼서 산화콜레스테롤이 돼요. 콜레스테롤 혼자는 혈관 벽에 달라붙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의 가장 안에 보면은 혈관 점막세포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할지라도 이 점막세포가 미끈미끈하기 때문에 달라붙기가 어렵고 쭈루루루 하고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토탈 콜레스테롤 높아도 멀쩡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와 딱 만나면 산화 콜레스테롤이 되고 활성산소는 쇠까지 녹슬게 하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요 산화 콜레스테롤은 그 미끈미끈한 혈관 점막 세포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녹슬게 하면서 철커덕 달라붙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에 산화 콜레스테롤이 자꾸 달라붙는데 그 중에서도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해주는 관상 동맥에도 달라붙겠죠, 산화 콜레스테롤이. 그러면 관상 동맥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관상 동맥이 경화증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계속 좁아지면은 협심증이 찾아옵니다. 내리막길 정도 걸어갈 때는 뭐 그 정도야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지만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달려간다든지 금강구를 올라간다든지 그러면은 장단지에 더 많은 피를 품어줘야 되겠죠. 그럼 심장 근육이 더 세게 품어줘야 돼요. 더 세게 품어주려면 관상동맥으로 이 근육에 더 많은 피를 넣어줘야만 세게 품어줄 수가 있는데 혈관이 좁아졌어요. 내리막길 정도는 품어줄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데 금강구로 올라갈 정도 피를 넣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과부하가 걸려요. 과부하가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아주 허름한 중고 자동차 끌고서 옛날 한계령을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다 또 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또 친구가 이 옥수수를 준다고 그냥 한차 가득 실었네. 그러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과부하가 걸리면서 푸두둑 하면서 떨리고 꺼질까 말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여기 엔진도 똑같아요. 여기도 푸두둑푸두둑이 떨립니다. 그리고 꺼질 것 같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면 쓰러지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이런 심근경색증, 협심증,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그 관상동맥증으로 인해서 죽는 사망률을 100% 기준으로 봤고 미국 사람들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있다 보면 그냥 심장병으로 쓰러졌다고 그러지 죽었다고 그러지 이 국민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심장병을 줄일 수 있을까? 분명한 결론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를 즐겨 먹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고기를 먹지 말자. 그러면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먹고 살아? 그래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을 보니까
심장병이 확실히 적어요. 왜 적을까? 하니까 일본 음식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스시, 생선. 생선을 먹으면 좀 괜찮은 것인가? 하고 고기를 안 먹는 대신에 생선을 먹어봤어요. 그리고 또 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도 고기를 끊고 생선을 먹은 사람들은 아 놀랍습니다. 심장병 발병률이 50%가 줄어들었어. 그러니 난리가 날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소문이 막 돌았겠어요, 매스컴에서? 생선이 심장병을 치료해준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래서 이제 고기 먹지 말고 생선 먹자 하는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살짝 속은 겁니다. 만약에 이 생선은 심장병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면 생선도 안 먹는 사람은 어땠을까를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논문에서 그냥 고기를 안 먹고 생선을 먹는 게 아니고 생선도 안 먹는 완전 채식자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얼마나 되나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14%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결론을 내린다면 생선은 붉은 육고기보다는 심장병 발병률을 조금 낮춰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심장병에 고기보다는 조금 덜 해롭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언정 생선이 심장병이 좋다. 이건 아주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잘못 해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연구 결과를 핀란드의 피루조 피에티넨 박사가 연구한 논문을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생선이 심장병에 좋다고? 그럼 많이 먹을수록 심장병이 더 안 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생선을 가장 적게 먹은 사람들이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을 100% 기준으로 봤을 때에 만약에 생선이 심장병 관상동맥 질환에 좋다고 하면 많이 먹을수록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가장 생선을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도 가장 많이 먹은 그룹은 130%로 관상동맥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해석을 너무 잘못한 거죠. 생선은 심장병에 좋은 음식이 절대 아닙니다. 나쁜 음식이에요. 붉은 육고기보다는 조금 덜 해로웠다. 그 논문을 가지고 전 세계 퍼뜨리면서 심장병에 생선이 좋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탄이 꼭 이런 식으로 택한 자까지라도 미혹합니다. 그럴듯해 다 넘어가. 오죽하면 광명한 천사로까지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 자기는 일평생 그 광명한 천사를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인 줄 알고 막 열심히 믿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너무너무 서운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나 주님 예수님 열심히 믿었으니까 하늘나라 들어갈랍니다 그랬더니 딱 가로막고 안 된대. 너는 내가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니라. 아니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주로 모셨는데 왜 예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갑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또 아,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말로만 예수님 주라고 믿은 사람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했고 선지자도 했고 주의 이름도 내가 권능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했고 나 뜻대로 행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조금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모른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도무지 모른대.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마지막 날 이런 서운한 일 당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면 지금부터 정말 누가 주인지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식품 하나 구별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주인이 누구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창조주께서는 육적인 세상도 만들었고 영적인 세상도 같은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치는 똑같아요. 아,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건강식품도 있는 거구나,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영적인 존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말 천사처럼 멋지게 보여서 일평생 쫓아다녔는데 아차하면은 나를 멸망의 구덩이로 끌고 갈 수 있는 사탄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법이 중요합니다. 법대로, 규칙대로, 원칙대로 따라갔는지, 그냥 감성적으로 좋아 보여서 따라갔는지. 감성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런데 이 속에서는 암덩어리가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법칙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 법대로 실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시고 다 사랑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감성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법에 맞는 신앙을 하는지를 꼭 연구하시고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생선은 심장에 해롭습니다. 지금은 더 해로워요. 오염된 물 속에서 자란 생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자꾸 생선 정도는 괜찮지요 하는 사람들이 단골 메뉴로 딱 내놓는 게 오메가3가 많지 않느냐. 치매도 예방하고. 그래도 그 등푸른 생선 속에 오메가3는 제일 많이 들어있지 않느냐. 이것도 완벽하게 속은 거예요. 완벽하게. 제가 조금 전에 이게 어떤 건 기름으로 나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페이지에 딱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 문헌을 뒤적여서 100g 식품 속에 오메가3가 얼마나 들어있나. 들깨하고, 들깨는 들깨끼리 비교를 해야지 들기름하고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 들깨 100g하고 들기름 100g하고 그러면 이게 비교가 좀 잘못되는 거잖아요. 들기름으로는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들기름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메가3는 활성산소를 끌어당길 손이 제일 많아요. 기름 중에서. 그래서 제일 좋은 기름인 것은 사실인데 보관을 잘못하면 가장 빨리 산화가 됩니다. 똑같은 기름을 참기름을 종갈에다가 한 수저 덜어놓고 들기름을 한 수저 덜어놓고 똑같이 며칠 지나면 어떤 기름이 더 빨리 쩔을까요? 들기름이 훨씬 빨리 쩔죠. 들기름 속에는 참기름 속에 있는 것보다도 오메가3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인 것은 사실이지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다 끌어당겨가지고 금방 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보관을 잘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조물주께서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일수록 하나도 예외 없이 포장지를 튼튼하게 감싸줬다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호두에도 오메가3가 많아요. 포장지 쓸만합니까? 굉장히 튼튼하지요. 네? 들깨도 이게 딸기나 이런 것처럼 포장이 시원찮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마씨도 이 포장지가 전체의 28%가 섬유질이라고 하는 포장질이에요. 치아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꼭 기름으로 짠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 사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 섬유질의 옷을 다 벗겨버린 게 기름이에요.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 기름으로 짜놓은 오메가3는 어떤 구멍으로 활성산소가 들어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씨를 먹는 게 좋지 아마 씨 기름을 먹으면 일부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들깨를 먹어야지 들 기름을 먹으면 일부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들깨로 구입을 하시는 게 안전하고 아마 씨로 구입하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그 들깨나 아마씨나 치아씨를 먹을 때 그냥 씹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좀 먹기가 쉽지 않죠. 그럼 먹기 전에 그것을 살짝 볶는 데까지는 괜찮습니다. 세게 볶으면 얘가 또 오메가3가 트랜스지방 가장 많이 변질되는 기름이라서 안 좋아요. 그래서 살짝 볶아지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너무 세게 볶으면 안 좋아요. 살짝 볶아서 이것을 깨소금 가는 데다가 갈아요. 갈면은 또 산소 달라붙을 표면적이 넓어지죠. 그래서 꼭 유리병에다가 뚜껑이 있는 병에다 넣고 잠궈야 돼요. 먹을 때만 한 수저씩 입에 그냥 먹든 뭐 기름에 뭐 국에 넣어먹든 두유에 타먹든 그때그때 바로 꺼내서 먹고 또 닫아놓고 1년 거 한꺼번에 갈아놓지 말고 일주일 아니면 길어도 한 1개월 정도 것만 갈아놓고 먹으면 제일 좋아요. 예? 그러면은 기름으로 안 짜도 알아서 자기가 소장해서 다 흡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메가3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가 하고 보니까 연어는 100g 속에 1.2g 정도의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등푸른 생선 아주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쪽이에요. 또 참치도 많이 들어있는데 1.3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어떤 생선이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고등어가 1등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등푸른 생선 한 거에 오메가3 많이 들어있다고 얼마나 들어있는가? 2.5g 들어있습니다. 100g 중에 2.5g. 그걸 포기할 수 없다고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동물성 오메가3라서 오염된 물에서는 이제 오히려 손해를 더볼 만한 독극물들이 축적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러면 대안이 없느냐? 왜 없어요? 식물성 어떤 게 있습니까? 치아씨는 고등어하고 비교가 안 되죠. 17.5g이 들어있고 아마씨 또 미국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죠. 아마씨는 이 등푸른 생선보다도 뭐 비교가 안 돼요. 22g의 오메가3가 들어있고 대한민국 들깨가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들깨는 33g이 들어있어요.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1등이라고 하는 고등어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보다도 들깨 속에 있는 오메가3는 자그마치 13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요 고등어 속에 있는 기름을 먹기가 더 맛있습니까? 들깨를 먹는 게 더 맛있습니까? 예? 맛은 고등어. 고등어가 더 좋아해요? 맛은. 아, 비린내 나지 않습니까? 그거 기름. 그 오메가3 캡슐 한번 깨물어 보셔요. 맛이 어떻습니까? 이게 고등어 기름입니다. 비린내 나는 기름 아니겠어요? 그거 퍼먹으라고 해보세요. 맛이 있는지. 들깨는 네? 예. 그런데 들깨는 고소하지요. 들깨가 제일 맛있어요. 들깨 기름으로 먹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들깨를 그냥 씹어서 먹든지 아니면 살짝 볶아서 갈아서 먹든지 얼마나 맛있어요. 예. 밥 먹을 때 한 수저씩 먹으면 뭐 오메가3는 끝입니다. 이 고등어보다도 들깨는 이 오메가3가 몇 배가 더 많이 들어있다? 13배가 더 많이 들어있다. 많은 통계는 들깨로는 잘 안 나오고 들깨 기름으로만 자꾸 나와서 제가 환산해가지고 지금 33g을 찾았는데 13배가 더 많이 들어있는데 생선 안 먹는다고 해서 조금도 아쉬워하지 말고 백투에 대해서는 뭐가 나쁘니까 먹지 말라 그랬을 때는 울지 마세요.
그거보다도 한 배, 두 배가 아니고 몇십 배가 더 좋은 것을 가르쳐주면서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백투에덴을 반조각만 듣다가 가버리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요. 그 다음 그거 안 먹으면 뭐 먹어야 되느냐? 여기까지 들어야 이야 내가 진짜 잘 왔다. 너무 잘 왔다.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들기름으로만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오메가3가 얼마가 들어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더 중요합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적어도 1대 2 아니면 많아도 1대 5 정도 돼야 좋은데 둘 다 식물성 기름일지라도 이 오메가3보다도 오메가6가 더 많으면 염증 수치가 많아져요. 식물성 기름을 먹는다고 해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옥수수 속에는 오메가6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3는 얼마 안 들어있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하여튼 결론적으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 5는 돼야 되는데 1대 20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염증 수치가 많습니다. 똑같은 기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오메가3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있으면 1등이죠. 이 비율이 가장 좋은 것이 이 들깨입니다. 여기서는 들깨 기름으로 나왔는데 고등어 기름, 연어 기름, 꽁치 기름 요걸로 이 오메가3 캡슐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거기는 순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들기름은 고등어가 9.9 정도 오메가3가 들어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100g 중에 지방만 뽑은 기름 100g 중에 고등어 기름에는 오메가3가 9.9가 들어있으면은 들기름은 100g 중에 오메가3가 63.1g이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죠. 고등어 기름보다 6.4배가 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메가3는 이제 등푸른 생선은 조금 더 미련 갖지 말고 뭐 먹으면 된다? 네, 한국 사람들은 들깨 먹으면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시대에는 등푸른 생선이 최고로 좋은 음식인 줄 알았는데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빨리 죽게 되어 있다. 왜? 오염된 물 속에서 자란 이 물고기는 그 오염된 독극물을 먹으면 안 나가고 차곡차곡 쌓이는데 특별히 어떤 부위에 쌓인다? 기름층 속에 쌓인다. 그래서 맛없는 물고기보다도 맛있는 물고기일수록 기름기가 많이 들어있고 그것일수록 오염된 시절에는 독극물의 농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맛은 있지만 가장 해로운 음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지죠. 우리가 버린 그 플라스틱 편리하다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서 태어났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 최악의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서 다 분해돼가지고 플랑크톤이 먹고 피레미가 먹고 또 이 고등어가 먹어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특별히 기름기 많은 생선일수록 더 많이 모아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계속 발달하고 발달하면은 예수님 없이도 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하고 쌓은 탑의 이름이 뭐예요? 바벨탑인데 마지막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결국은 무너졌다는 것을 온천하가다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금 이 플라스틱 문명 창조주보다 더 인간이 좋은 거 만들었다라고 교만하게 자랑했던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플라스틱 문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을 가장 치명적으로 파괴시키는 무너질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온천화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치료됨직스러웠지만은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질병 발현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에덴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오메가3
그 음식, 그 치료제,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손에 딱 잡으면서 이 땅에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저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영육의 신앙까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백세가 아니라 영원한 이 생명까지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